미국의 킴미 마이슨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17살, 160cm, 슈코고등학교 2학년 학생. 올 시즌에 이제 라파엘 아르투니안 코치로 바뀌었는데 쇼트 프로그램의 안무는 타차냐 타라소바, 음악은 장클로드 부띠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초반에 세 개 점프를 모두 네. 구성을 했는데 아, 표정에서 보듯이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실수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점프 10.5점짜리 점프를 일단 두 번째 세컨 점프에서 더블로 될 만큼 다운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회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10.5짜리를 7점 정도로 일단 네. 뛰고 나니까 본인도 좀 당황했죠. 네, 러치 들어가는 스텝에서 약간 놓치면서 네. 전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점프 전혀 더블 점프라도 전혀 점프를 연결하지 못했고요. 이로써 스핑에서도 흔들림을 보여주었고. 자, 과연 점수가 네. 어떻게 나올지. 자, 트리플 플립 그리고 루피. 여기서. 예, 여기서 회전은 됐군요. 회전은 됐는데 일단은 발을 지품으로써 감점 요인이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는 두 번째 점프는 아예 이루어지를 못했고. 네, 여기서 또 두 발로 일단은 투풋으로 올라갔으나 랜딩할 때 몸이 돌아갔죠. 그래서 네. 일단 제대로 뛴 점프는 이 더블 악셀 예, 하나밖에 없겠는데요. 야, 점프 1, 2, 3, 3개 점프가 초반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점프만 지금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연아 선수와 붙는 자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네. 또 이것이 이렇게 쇼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실수로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즌 최고가 아시아 프로그램이 58.08이었고요. 네. 개인 최고 점수가 69.50, 역대 4위 점수를 갖고 있는 아사다마오인데 네. 아주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감인가요? 역시 점프와 엣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채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점프에서 실수를 그렇죠. 했던 아사다마오. 본인은 예,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일단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러즈 감점을 대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이번 시합에 임했는데 네. 31점이 나오는군요. 기술 예. 요소가 31점. 아, 28.04입니다. 59.04면은 5명 출전 선수 가운데 지금 최저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아사다마오 시즌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59.04. 역시 점프가 상당히 부담감을 준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아사다마오의 점수는 59.04. 자, 이렇게 되면 김연아 선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5위로 쇼 프로그램을 마감하는 아사다마오. 네.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